아, 오케이. 그 다음에 퀵 요게 되려나? 아, 그럼 빠지네요. 아, 자연스럽게 빠지고요. 아, 오늘 요거를 또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일일이 다 이렇게 커맨드 치고 그러면 되게 답답하니까, 아, 올챙이라는 게 있어요. 올챙이, DB 이렇게 해주면 올챙이 DB 여기 있고요. 사이트 구글닷컴에 여기 딱 들어가면, 예, 여기 테드폴 이렇게 있는데, 요게 테드폴 다운로드해서 여기 딱 들어가면, 예, 여기 테드폴 다운로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32, x86이고요. 요거는 x86에 64죠. 예, 오른쪽 끝에 파일 집 앞에 원더바 64라고 있죠. 예, 요거 저는 32비트로 받을게요. 아마 받아놓은 것 같은데. 요 자이스트에서 받습니다. 카이스트 아니고 자이스트야. 여기에서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없군요. 잠깐만. 얘는 또 뭐지? 아, 몽고디비 아까 다운받은 거죠? 올챙이 지금 다운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1분 남았습니다. 79메가 용량은 좀 크고요. 아, 그리고 네, 올챙이 그다음에 몽고디비 이렇게 해서 아하, 몽고디비 유저 가이드 엔진 테드폴 DB 헙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몽고디비 사용자 가이드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네. 조현종 님이 예, DB 관리 도구이고 이렇게 해서 예, 기부는 페이팔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올챙이 예, 몽고디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F에서 몽고디비 이렇게 하고 본 문서는 몽고디비 중심으로 예. 자, 이렇게 해서 쭉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한참 내려가네요. 톰캣 실행해서 여기 톰캣에서 뭐 요걸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하죠. 예, 17초 남았습니다. 13초, 12초, 11초, 10초, 9초. 예. 오늘은 차부분이 진행이 되죠. 예, 내일, 아, 이제, 예,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와, 어제는 13개, 지금 4분 추천 눌러주셨는데, 예, 여기에, 예, 예, 이렇게 딱돼 있죠. 알아서 풀기, 예. 오늘은 조금 일찍 방송을 끝낼게요. 예, 이렇게 딱돼 있고요. 테드폴 요거를 여기 폴더에서 컨트롤 X에서 아니 폴더 컨트롤 X에서 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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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드라이브 대부에 여기다 딱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여기 테드폴 있고요.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네, 테드폴에서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에 로그인 이메일이 공백입니다.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매니저, DBA 유저, 매니저, 예. 그 다음에 그룹명 어드민, 그 다음에 이메일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집어넣고. 패스워드 집어넣고, 그다음에 예. 이름은 캐누라고 하고요. 언어, 다른 이메일 주소는 예. 요거 쓰고요. 예. 다음에 예스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 패스워드 집어넣고 예.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로그인해서 들어가 있고요. 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서 있는데 여기에서 몽고DB를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벨롭 서버 SER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호스트는 지금 okdevtest.com 그 다음에 포트 이렇게 있고 핑 이렇게 해주면 핑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미인의 DV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테스트 연결. 그럼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 닫기 이렇게 해서 DB 추가 후 닫기 이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여기에 예. 예, 민 여기 돼 있고요. 이걸 원했어요 제가. 예. 아티클즈, 세션,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유저 요거를 이렇게 딱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이렇게 샘플 유저 이렇게 딱 나오고요. 요거 딱 클릭해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정보가 보입니다. 그래서 올챙이를 이용해서 몽고DB 접근을 해주면 조금 더 툴에서 이렇게 조금 더 낮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key namespace user unique background save 이런 식으로 나오죠. 세션이 있고요. 세션을 클릭을 해주면 예, 원격이 있는 세션에서 지금 이렇게 세션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 아티클에서 더블 클릭해서 가져와서 보면 아티클에 요 콘텐츠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예, 몽고DB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예, 일단은 오늘은 살짝 민에서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